박수 주시오나 봐요. 제가 머리를 괜히 저렇게 잘랐겠습니까? 남들이 왜 그럴까? 이게 뭐 설정이라고. 어, 목소리가 나치 익은데? 아, 설마. 야, 이거 집들이 때 모여갖고. 인혹한다, 인혹한다, 이제. 어, 왔어. 우리 세로이와 이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마이갓. 엄마는? 오셨나 보다. 오셨다. 두 번만 누르세요. 아, 제발. 아, 정말. 어, 아, 누구신? 아니, 엄마랑 친하신가 봐요. 엄청 친하죠? 어서 오세요. 아, 뭐, 너무 멋있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영상 입고 다니세요. 여자가 어디 딴 거야? 구수한 모습은 물론 카리스마 넘치는 냉철함, 사라지는 일이야 개싸가지, 그리고 거지 연기까지. 안전할까? 클라스가 다른 데뷔 30년 차 명품 배우이자 저희의 절친 형님입니다. 17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알고 지낸 지는 그 정도 된 것 같고. 형님, 저 지금 여기 도가니 먹으러 왔어요. 그러면 되게 계시다가 그냥 슬리퍼 신고 나오실 모자 쓰고. 뭐 이렇게 무례하다고 느끼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이인 거예요. 근데 정희 아이들을 사진으로 많이 보내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막 예뻐 죽겠다, 막 언제 만나냐고 막 이러셨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야? 아버지, 저 새로이에요. 아버지, 저 새로이에요. 저랬구나. 저랬구나. 저거 하려고. 이거 뭐야? 제일 잘 드세요. 이게 뭔데 이렇게 잔뜩 들고 있어? 이거는 그 동치 팥죽 잘 하는 집이 있거든? 동치 팥죽? 어, 팥죽 유명한 집에서 쌀을 가져오신 거예요? 이거는 남들이 이건 쌀인데 이거 햅쌀이야. 2020년 햅쌀. 아, 감사해요. 이거 두 개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산타 할아버지도 아니고. 선물을 저렇게 챙겨다 주세요. 요거 봐라, 참기름인데. 아니, 뭐 이런 거 장사하세요, 요새? 아, 또 나와. 무슨 방판이에요, 방판? 아니, 뭐 이런 거 장사하세요, 요새? 아. 야, 이거는 애들 여름에 뭐 이렇게 잔뜩 갖고 오셨어요? 여름에 그 선스프레이인데 이렇게 뿌리는 거. 아,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그래. 낯설어가지고. 어머, 감사합니다. 맞아, 왜냐면 지금 얼굴이 너무 타는지 큐이했었어요. 네, 큐이했었어요. 네. 요거는 저 도경환이 양말. 어머나. 어머나. 진짜로? 아, 그럼 그래도. 와. 아, 그럼 그래도. 와. 누가 인상적이었다는 거다. 아, 명대사. 인상적이었다는 거다. 아우. 아, 집들이 선물 못 해갖고 갖고. 아, 아니, 너무 아니에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야, 연우야, 잘 있었어? 네. 어. 안녕하세요. 해? 하영이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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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으로 하고 싶대요. 안녕하세요. 인사. 하영이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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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아, 일로 와봐. 어머, 아니, 원래 안 입었는데. 토닥토닥. 낯을 좀 가리는데, 어머, 가더라고요. 자. 야, 이게 웬일이야? 어머, 애들이 좋은 사람. 맞아, 알아봐요. 알아봐요, 알아봐요. 친한 사이인 걸 아는가 보다, 얘가. 아, 여기까지. 귀여워. 야, 머리 왜 이래? 세 명 다 제가 잘랐어요. 새로이, 박서준. 아, 미치겠네. 돌았네. 야, 넌 머리 그렇게 하니까 더 커 보인다. 머리 귀하지 마. 갑자기. 그런 얘기 하지 마. 머리가 커 보인다고요. 아니래, 아니래. 아니, 약간 좀 뭐라고 그래야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모자란다. 아, 모자란다는 거죠? 예. 모자라. 모자란다가 모자라. 아, 왜? 나는 지금. 아, 형님 온다고 지금 아침부터 이거 잘라가지고. 제가 잘라가지고. 연우야, 엄마랑 아빠랑. 정말 친한 연기하는 선생님. 아, 참, 연우가 아까 선생님 오면 보여주고 싶은 연기가 있다 그랬잖아. 어? 진짜? 어. 아, 진짜? 무슨 연기? 딱 세 개 보여줄게요. 어? 준비 있어요? 예능 쪽에 관심이 많아요. 저거 봐요. 아, 어머나. 이거 많이 많은 거야. 오. 어머. 어머. 오. 또. 아까는 벽이었어요? 어. 이번엔 물이고. 줄, 아. 야, 줄을 딱 완전히 막 잡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본인 제가 봐도 저게 신기해요. 어, 그래요?
귀여워. 연우, 연기가 뭔지 알아요? 네. 뭐라고 생각해요, 연기가? 없는 거를 있다고 치고 표현하는 거. 와, 어머나, 기가 막혀. 네 학원도 아니네. 아니요, 아니요. 연우는 가수가 꿈이에요. 아, 진짜? 네. 아, 근데 이게 집에 오자마자 너무 이렇게 앉아있다. 난. 아이, 그럼 앉아 계시지. 앉아 계시지. 뭐, 카메라도 없고, 뭐. 와, 무슨 카메라 없어. 아, 모르셨던 거예요, 지금 카메라 있는지 없는지도? 아, 모르셨던 거예요, 지금 카메라 있는지 없는지도? 아, 있다, 있다,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등지고 앉지. 관찰 예능을 처음 해보신 거예요. 그렇구나. 두 분은 언제 친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 그 장윤정의 그 1집에 보이지도 않는 뮤직비디오에 이만큼 나온 적이 있는데 정말 대단한 역할로 나오셨어. 뮤직비디오에? 어. 엄마. 아니 어머는 뮤비에서 거지로 나오셨어. 어머는 뮤비에서 거지 연기의 대가시잖아요. 그럼요. 때는 바야흐로 2004년. 우리 윤정 누나 요정 시절이죠. 어머나 뮤직비디오에서 거지 역할을 하신 분이 손현주 씨예요. 어머나. 그러면 두 분 인연이 정말 오래됐네요. 그렇지. 잠깐 나왔었어. 근데 아마 사람들은 기억 못할 거야. 왜 기억을 못하는지 아세요? 왜? 진짜 거지라고 해도 뮤직비디오 자연스러우셔가지고. 항상 널 좋게 봐. 근데 연기 같지가 않으니까 아 지나가시는 분이었나 보다. 그랬고 그때는 사실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그 방송에서 만나서 대기실에서 팬이라고 맞아 맞아 찾아오신 거. 어머 이 사람이 약간 보면 뭐라 그럴까 결정장애 비슷하게 있잖아. 어 두루뭉술하지. 맞아 맞아. 진짜 결정장애 있는데 살면서 진짜 유일하게 결정하는데 버퍼링 없었을 때가 결혼할 때. 고마 가자 이제. 고마 가자 이제. 아이고 내가 아 죄송합니다. 근데 연기 잘한다 그랬었잖아요. 연기 진짜 잘한다. 연기 한번 보여줘봐요. 연기 한번 보여줘봐요. 연기 와 연기 30년 차 배우한테 손님 저한테 연기를 보여달라는 어린아이 어떤 상황을 보고 싶은데요? 누나 옷 벗었다. 아, 제대로 보여주시겠다는. 영유야, 연기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막 연기를 하고 막 그러진 않아. 근데 연우에게 연기를 보여주실 수도 있으니까 연우가 어떤 연기가 보고 싶어 말해봐. 무슨 연기가 있는지 모르니까 한번 할 수 있는 연기를 보여주면 좋겠어요. 굉장히 아, 공손하게. 당황하셨다. 어? 내가 연기를 왜 온다고 그래갖고 내가. 봐봐. 저 선생님하고 아빠야. 이게 아빠야, 봐봐. 술 맛이 어떠냐? 달아요.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다는 거야. 이거 명대사거든요.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다는 거야. 이거 명언이거든, 자기야. 근데 연우 진짜 진중하구나, 연우. 연우는 지금 순간 딱 입력이 된 거예요. 이것처럼. 뭐야? 진짜 애들. 자, 그 장면을 해봐 안 보여. 어머, 도세로이 아빠 손현주, 도세로이 도연우. 오빠도 좀 줄까? 도이서 도하영. 새로운 시작에 오라다 플러스 큐. 자, 연우야. 네. 짠. 지금 완전히 빠져들었네. 저 표정 봐요. 몰입했네. 술 맛이 어떠냐? 요구르트 맛이 어떠냐? 달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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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달아요. 좋아. 감정 좋아.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다는 거다. 아니, 우리 연우는 저 집중력이. 얘 보면 약간 사극톤이야. 그럼 자기가 한번 해봐. 네 아빠 한번 줘봐라. 네 아빠 한번 줘봐라. 많이 배워야 되는 네 아빠. 제가 합니다. 아, 그냥 갈 리가 없다. 덜새로이 갑니다. 덜새로이. 진실장게 챌린지야. 그 자리에 또 그대로 앉네.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자.
배워야겠다. 그래, 경환아. 네. 요구르트 맛이었더니 달아요. 되게 달아요.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더니 얘 머리 좀 벗겨줘. 아, 얘 머리 왜 이렇게 반전이 안 되잖아. 연우 되게 연우? 진지하다, 너. 아, 근데 연우 진짜 연기 입으로 하다. 아, 저런 영광이 어딨어요. 그럼요, 그럼요. 우리 가자, 이제. 우리 가서, 마트 가서. 어딜 가? 막걸리 좀 사올 테니까 애들 좀 보고 계실 수 있으시겠어요? 응? 힘드실 거야. 내가? 네. 둘. 원 플러스 원. 아니, 다섯 명이 같이, 나란히 같이 가면 되는 거야. 아니, 마트 손님이 가요. 다섯이 같이 신자고요? 제발. 근데 연우랑 하영이는 신났어요. 근데 연우가 하영이 잘 봐주나? 봐봐요. 제가 하영이를 돌보면 선생님이 절 돌보면 돼요, 오케이? 그럼, 맞네. 그때 니들 진짜 가는 거냐? 네. 그럼 나도 어떻게 좀 해봐라. 아니야. 편히 앉으세요. 어? 내 집이 다 생각하고 편히 네. 앉으셔가지고. 그리고 애들 보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아니, 애들이 좋아해도 혼자서 애 둘을 본다는 거 정말 어렵죠. 그리고 뭐? 그럼 먹어. 어이, 먹어요. 다행히 먹어요. 가자. 가자. 다녀올게요. 연애 잘 했어요. 아, 진짜 가는 거야? 네. 네.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네. 어. 영우 하영이랑 뭐 하고 너? 아, 웬만한 가자마자 영우 하영이랑 뭐 하고 너? 아, 웬만한 괜찮아. 조금씩 먹어. 이거 조금씩. 저 저를 못 본 장면이라 걱정은 되는데 얼굴이 노래지셨어. 벌써? 어. 이제 나왔는데 벌써. 아, 울려 그러시던데? 너 빨리 가야 돼. 자기야. 왜? 얼른 껴줘. 아. 내가 꼭 껴야 돼? 그럼 내가 껴? 아니, 투꾸미들은 소년지 삼촌과 잘 놀고 있을까요? 하영아, 저 이거 양파 한 거 먹자. 아유, 비행기를 태워주시네. 우와. 자. 그래. 할머니한테 갔대. 할머니? 그래. 할머니한테 갔대. 엄마. 하영아. 엄마 아빠가 없는 거 알았어. 올라가봐. 귀여워, 어떡해. 한번 이거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좀 친해졌네. 선생님. 응? 저 이거. 응. 이거 동화책 3개 읽어주세요. 그래. 왕자와 거지. 거지. 어디가 거지가 따라가니? 또 거지야. 또 거지야. 이리 와, 하영아, 이리 와. 책 읽죠, 책. 책. 이리와. 이리와. 달님. 홀어머니와 오누이가 살았대요. 한 줄 읽었다. 당황. 옛날 어느 산골에 호랑이는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얘들아, 문 열어라. 역시. 엄마다. 참 음성이 좋으셔가지고. 덥석! 덥석! 잡아먹었어. 진짜 이리 두고 진짜 잡아먹었어? 응. 이거 내가 읽었던 동화책하고 다르냐? 깜짝 놀라.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이제. 넘어졌지. 여기서 사용해야 되네. 하영아. 하영아, 이리 오세요. 조용하면 사고 쳐요. 감수 봐. 아이고, 저거. 아이고, 저거. 떡, 저거. 조용하게 사. 어. 네. 하영아? 어. 하영이가 먹을 게 있는 대로 찾아가면 글로 가면 돼요. 네. 옳지. 아이들 앞에서 한없이 다정하세요. 오랜만에 둘이랑 너무 신나. 어이구. 아니, 근데 저렇게 둘만 나오면 얼마나 많아요. 저런 일이 잘 없으니까. 아, 신난다. 어? 왜? 왜 오우야? 자기야, 일로 와봐. 잠깐만.
여기 쪼그려 앉아봐. 쪼그려 앉아봐. 앉아봐. 왜 떠요? 못 찾겠어. 못 찾겠어. 뭐를? 이건가? 아니, 좋아하겠다. 너무 귀엽다. 안녕하세요. 네. 고추. 달래, 달래? 네. 밀가루. 아, 그거 뛰었다고 숨차네. 막걸리. 아우, 막걸리. 좋아하십니다. 네.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생하세요. 아, 아이들 가자. 때문에 힘들어하실 것 같아. 최대한 빨리. 하나, 둘, 셋. 우와, 진짜 맛있어. 많이 친해졌구나. 머나먼 나라 커다란 섬에는 예쁜 공주가 살았어. 하영이 같은 공주가 살았대. 하영이 같은 공주. 여 하영이 공주. 어, 이거 잘 먹는 공주. 책에는 관심 없죠? 하영이 누나 좋아. 신부리. 엄마 왔다. 너무 잘한다. 선배님이 제일 기다리셨어요. 아이들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너무 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상상도 못한 그림인데? 아니, 셋이 같이 엎드려서. 아, 어디다, 어디 갔다 온 거야? 마트요, 마트. 나를 누워. 아니, 이 양반들이. 힘드셨어요? 왜 이렇게 노래지셨지? 괜히 오셨다가 고생만 하고 가시네. 아영아, 벌써 친해졌어요? 응. 오. 응. 와. 나도 막 주고 그래. 어머나. 그래, 아. 한번 드렸으면 됐어요. 아, 윤정 엄마는 서둘러 손님 대접을 위한 요리를 시작하네요. 오늘의 메인 메뉴는 녹두전. 아, 소리부터. 어떡해. 소리부터. 어, 진짜. 아하, 좋아요. 자, 이제 앉으세요. 와. 아니 이렇게 차린 게 조촐해서 어떻게 해요, 선생님? 아유, 조촐하다. 아니, 근데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엄마, 짠 이렇게. 엄마, 짠했어.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이게. 장공이 하신? 그럼요. 예, 예. 나 이거 저 장공이 해놓은 거 음식을 처음 먹은 거. 아, 진짜요? 맛있어. 깨물어, 맛있어. 이제 연우 앞으로 만나면 큰아빠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 맞아. 저거 또 딱딱해. 뭐 삼촌, 뭐 큰아빠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니 그냥 브라더, 브라더. 아니 뭐 브라더. 아니 나의 아들인데 브라더면은. 아니 그냥 왜 왜 나 그렇게 해? 브라더. 아, 좋아하시네, 좋아하시네. 이따 좋냐. 형님. 네. 복 받아라. 아니, 근데 도경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아이들한테 지극정성이더라고. 맞아요. 어? 그래서. 그리고 애 사랑이 많아요. 어. 애를 좋아해요. 어. 그러니까 당신이 이 사람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참. 만약에 저는 경환 씨 안 만났으면은 지금 제가 41살인데 아직 결혼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아직 결혼 안 했어. 너도 없었지? 너 없었어? 지금 41살인데 결혼 안 했으면 내가 지금 39살인데 안 하고 나도 기다렸을 것 같아. 나도 기다렸을 것 같아. 어? 지금 주성 먹으려고 급하게 들어왔어. 그게 너무 급하다. 어, 제가 떨어지니까. 너무 급하다. 어, 제가 떨어지니까 뭐 주성 먹으려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형님이 장공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아요. 뭐예요? 이거 뭐예요? 둘 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음악에 대한 애정이 있고. 야, 이건 아, 진짜. 맞아, 이건 맞는 말이다. 아, 진짜로. 어. 그거 맞아. 제가 앨범을 내지 않았을 뿐이지 대단한 가창력을 갖고 있듯이. 아, 근데 이 집 가수지. 어, 아, 이 집이에요? 대단하시죠? 이 집 가수지. 아니, 내가 앨범을 냈느냐 안 냈느냐는 그럼. 우리가 안 쳐줘요. 내가 그 노래 사이트에 내가 어. 소년주를 쳤는데 안 나오는 거야. 어. 그 노래는 찾지 마. 근데 아, 진짜 땡기네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주정남으로 나오더라고. 그치요 거기 연기. 어. 97년 드라마 첫사랑에서 주정남 역할로 실제 앨범을 내셨어요. 어 맞아 기억나요. 맞아 맞아. 자기 그 노래 들어봤어? 그럼. 근데 이 노래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니 좋아해요.
옛날... 우리가 불치부터 잘 모르니까 아니, 거기 그럼 들어와 주세요. 지금 연우가, 연우야, 삼촌이 노래 부르길 원하니? 응. 연우가 원하면 안 하거든요. 저, 그냥 라이브로 할게, 라이브. 아, 뭐. 라이브? 그럼. 오늘 연우야, 노래까지? 대박. 갑니다, 갑니다. 이 노래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하영아, 이 노래 들어봤어? 아. 아. 이거 오락 소리 아니야? 오락기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엔딩이 다르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그대야. 뽕필. 아, 여기까지. 야, 그거 알아야 돼.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그렇지. 보고 싶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저 밤새고 촬영하는 게 나은 것 같아, 드라마 촬영하는 게. 밤새고 촬영하는 게 나은 것 같아, 드라마 촬영하는 게. 육아도 힘들고, 2열 여행도 쉽지 그렇죠. 않으시죠? 좋은 경기를. 뭔가 그 애들이랑 같이 지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그럼, 그럼 난 그거 알지. 나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근데 언제부터 애들이 이렇게 부모 품 벗어나는 것 같으세요? 금방 벗어나? 이게 7살이거든요? 7살? 응.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면 이제 뭐 10살? 3년. 아우 슬퍼. 멀어지는 것보다 대면대면해지나? 아, 친구들이 그럼 친구들이 많지. 후만의 아이라고. 연우야 응? 캠핑 안 다니고 친구들이랑만 놀 거야? 아니. 그러면? 얘는 안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아빠랑도 같이 캠핑 가고 친구들이랑도 놀 거야. 그래. 와 아유, 진짜? 정답이지. 연우는 정말 좋은 아빠를 만났어. 오, 맞아요. 저도 예. 머리도 저렇게 자르고 저 저렇게 노력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정말 연예인 상 노력. 아니 뭐, 자기야 그런 게 없는 얘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당신들의 팬이야. 아니 알고 있죠. 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진짜 팬이에요. 아, 진짜. 어 이빨 빠질 것 같은데요. 어 이빨 빠질 것 같은데요. 어 이빨? 도심은데 도가 났어요.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다는 거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트, 하트.